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통신 시작. 전달 사항이 있다. 구로와 신강고등학교에서 체험했던 훈련 프로그램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도 이빈나 요원이 지타와 근방에 출연한 강적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백색 디스크라는 새로운 디스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 자세한 이야기는 이빈나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다른 대원들에게도 이 사항을 전달해두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통신 종료. 지시는 하늘했다. 움직여라. 반가워요. 벌처스의 사장 홍시영이에요. 잘도 이렇게 일을 망쳐줬군요. 설마하니 오세린 요원에게 아스타로트 웨폰의 정신을 장악하게 한 다음 아스타로트 웨폰의 통각을 마비시켜서 스스로 면류관을 벗게끔 하다니. 오세린 요원도 잘도 이런 짓을 했군요.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신이에요, 하피. 감히 그림자 주제에 나를 배신하다니.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어요. 다시 제 그림자가 되세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벌처스의 계획은 이제 곧 완성될 거예요. 하피,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다시 내 그림자가 되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줄 거죠? 얼른 대답하세요. 사장님, 지금 이 탑 아래에는 궤도의 가면을 쓴 난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버린 궤도의 가면을 쓰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래요. 바보 같은 쟤들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가서 그들을 처리하세요. 그 난민들 중 한 명이 운 좋게도 이곳 타워까지 기어올라온 모양이에요. 사장님을 막기 위해서죠. 바로 제가 말이죠. 당신 설마. 홍시영씨, 궤도는 죽었어요. 당신이 죽였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림자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다른 난민들과 똑같은 가면을 쓴 또 한 명의 난민일 뿐이에요. 자, 이제 그 난민이 당신의 야망을 막겠어요. 당신이요? 그건 무리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 리모컨을 작동시킬 거니까요. 으잇! 소용없을 거예요, 홍시영 사장. 트레이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당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이건 저기 있는 내 대원이 아스탈로트 웨폰에게 힘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요. 그 결과 한시적으로나마 차원 정책의 차원에서도 차원 압력에 의해 몸이 붕괴되지 않는 체질이 되었어. 차원 압력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몸이 붕괴되는 일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요. 물론 기초코가 발생시키는 차원 압력이도 한동안 면역 상태가 되었지. 도구가 늦어진 점 사과하겠소. 이 쓸모없는 녀석이!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목에 있는 초크는 달라요. 당신은 아스타로트 웨폰에게 힘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 당신 목에 있는 초크를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키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당신 한 명의 죽는 꼬락서니는 볼 수 있겠죠? 기록은 마음대로 해보시오. 거기 있는 늑대가 이렇게 하기 놔두지 않을 테지만. 늑대라니 대체 무슨. 정말 촌스러운 리모컨이네요.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쓸 것이지. 리모컨이. 예고장을 보내지 않아서 미안해요, 홍시영씨. 원래는 훔치기 전에 예고장을 보내는 게 궤도 프롬킨의 방침이자 금지였지만 그런 건 당신이 다 빼앗아갔잖아요?
해요. 내가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시 되찾은 거죠? 말했잖아요. 전 지금 궤도가 아니라 난민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손버릇이 나쁜 난민이죠. 그 손버릇 나쁜 난민은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긍지를 훔쳐왔어요. 소영씨, 한석봉군, 우정미양, 만바씨, 그리고 무수한 난민들. 저는 그들의 긍지를 훔쳐서 제 긍지로 삼았어요. 지금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의 긍지예요. 저는 이제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예요. 내가 당신의 그 손버릇을 남겨놓은 건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개인 감정. 결국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거군요. 정말 왜 그런 걸 남겨뒀던 건지. 패배를 인정하죠. 항복할게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김가면 씨한테 김이 할 말이 있어요. 같이 가주지 않을래요? 달려가서 선행감을 물어와요. 괜찮아. 사원감 물질 변환 한번 시도해보세요. 벌처스의 사원 김가면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대원님. 홍수영 씨도 함께 계셨군요. 반가워요, 김가면 씨. 제가 세운 계획은 순조롭게 망가뜨리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강남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도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곳곳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일에 자기들이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신이 준비한 상품들을 구입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당신의 계획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실패라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대성공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아이였어요. 개구리의 다리를 핀셋으로 고정시켜놓고 괴롭히는 게 취미인. 하지만 그때는 개구리를 괴롭히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벌처스가 저를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죠. 15년 전의 일이에요. 한 시골 마을의 학교 근처에 갑작스럽게 차원종 출현 상황이 발생했죠. 매뉴얼대로라면 클로저가 출동해서 상황을 처리해야 했죠. 하지만 클로저는 오지 않았어요. 벌처스 때문에요. 벌처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개발 중이던 차원종용 신경가스를 실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살아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금방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니온과 거래를 해서 클로저의 출동을 막는 한편 차원종이 있던 학교 안에다가 신경가스를 살포했어요.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고서요.
하지만 아내는 아직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그때 저는 캐비넷 안에 갇혀있었어요. 저를 가둔 건 같은 반의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벌처스가 살포한 가스에 노출되고 말았죠. 결국 그 가스의 개발은 중단됐어요. 차원종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발견돼서요. 그래요. 바로 저라는 실험 대상을 통해 벌처스는 그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때의 후유증으로 제 소화기 계통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의사는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살아남았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이라면 저도 회사에 있었는데요. 당신 성격에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던 거죠. 전임 사장님은 말이에요. 그럴 수가. 그럼 당신의 목적은 처음부터 벌처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회사를 망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운명의 날, 저는 가스에 중독된 채 차원종들이 있는 교내를 헤매었죠. 지옥이었어요. 차원종들이 헐떡거리면서 피를 토해가며 절규에 가며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생각했죠. 정말로 아름답다고요. 개구리를 괴롭히는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날 이후 제게는 계획이 생겼죠. 벌처스에 들어가서 벌처스의 힘으로 그때와 같은 아름다운 지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시한부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봐요. 저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아무래도 신은 제 계획을 응원해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신의 계획은 대체 뭡니까? 용의 영지에 가스 살포 장치를 설치해뒀어요. 제가 예전에 마셨던 바로 그 가스죠. 아직 벌처스의 창고에 재고가 잔뜩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슬쩍 해서 설치해뒀죠. 그리고 지금 막 살포장치를 가동시켰어요. 이제 저들 차원종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졌어요. 저들은 플레인 게이트를 통해 신서울로 올 거예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과 싸우겠죠. 죽고 죽이는 지옥이 마침내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것들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지옥이
아름다운 지옥이 보고 싶었을 뿐. 아, 이제부터 신서울에 얼마나 멋진 지옥이 펼쳐질지 정말로 기대되는군요. 홍시영,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들이 벌처스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야말로 당신들이 만든 최고의 상품이라고요. 이제 그 상품의 능력을 지켜보세요.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통신 시장,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홍시영 사장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그녀는 처음부터 벌처스의 이익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그저 불과 피를 보고 싶었던 것에 불과해. 그리고 이제 곧 그녀가 보고 싶어 하던 것들이 신서울을 덮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죽기 전에 다시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전쟁을 막는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현재 플레인게이트 내부의 용의 영지에서 차원종에게 유독한 신경가스가 살포 중에 있다.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지의 차원종들은 전멸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외부 처분의 다른 영역으로 피신할 수도 없다. 그들은 군단 전체의 뜻을 거역하고 독단으로 이번 침공을 진행했다. 이를테면 배신자들인 셈이지. 군단은 더 이상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저들에게 남은 길은 한 가지뿐이다. 예정대로 신서울을 침공해서 점령한 뒤 그것을 자신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는 것, 그것뿐이야. 그리고 확인 결과 플레인 게이트를 파괴하면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차원문이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로 가면 전면전이 불가피해진다. 그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특경대에 인계될 예정이었던 홍시영 씨가 인계 과정에서 도주를 한 모양이야.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신 모양이군요. 비록 그녀가 더 이상 아스탈로트 웨폰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녀가 제어할 수 있는 병기가 있다. 헤카톤 킬 웨폰. 아마 그녀는 이 병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을 것이다. 일단은 헬리포트 근처에서 그녀를 찾아보도록. 아마도 그것을 경유해서 터리스로 향할 테니 말이다. 플레인 게이트에서 나오는 차원종들은 내가 막고 있겠다. 죽지 마라. 아직은.
걸 이루는 예방 찬스예요. 아마도. 또 만나서 반가워요. 훈련 프로그램 체험 때문에 오신 거죠?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스크인 백색 디스크가 필요해요. 이 지역의 강적들은 너무 데이터량이 많아서 예전 디스크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덕분에 또 밤새웠네요. 아무튼 재료만 있으면 제작분의 머신을 통해 백색 디스크를 제작하실 수 있게 머신을 업데이트했어요. 재료를 드릴 테니 한번 직접 백색 디스크를 제작해보세요. 대박 찬스예요! 아마도... 자, 그럼 방금 전에 드린 재료를 가지고 직접 백색 디스크를 제작해보세요. 제작분의 머신을 이용해 백색 디스크를 제작하신 다음 제게 돌아와주세요. 해가시고 또 오세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지시는 하늘에서다. 움직여라. 내가 아니라 이 팻말을 보세요. 백색 디스크의 제작에 성공하셨군요. 그럼 곧바로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해주세요. 신비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지금 제작하신 백색 디스크를 이용하면 작전 통제기를 통해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동시킬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한 디스크는 파괴되고 마니까 다시 기동시키고 싶으면 백색 디스크를 새로 제작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제작하신 백색 디스크를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와보세요. 또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느리시군요.
거군요. 언제든 기동시키는 게 가능해요. 백색 디스크는 제작 분해 머신을 통해 제작하실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훈련 프로그램에 종종 참가해주세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요.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목이 마르네요. 숨겨뒀던 술을 꺼낼 때가 된 것 같군요. 이봐, 혼자서 뭘 처먹고 있는 거야? 어머, 나타. 오랜만이네요. 이건 보다시피 위스키예요. 이번에 강남을 돌아다니다가 부서진 술집에서 하나 슬쩍 한 거예요. 술? 아주 한가하군. 그딴 걸 마실 시간이 있다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와서 덤비기나 해. 지난번에 못낸 승부를 내자고. 당신도 참 끈질기군요. 굳이 우리끼리 싸울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좋아요. 저와 내기를 해서 이기면 같이 싸워드리죠. 그 대신 제가 이기면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고요. 내기는 뭔 내기야? 그딴 건 시간 낭비라고. 어머? 자신 없는 건가요? 자신이 없긴 누가! 종목이 뭐든 간에 난 결코 지지 않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나오셔야죠. 자, 여기 알코올이 안 든 음료수가 한 병 있어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술과 같은 용량이
병에 담겨있죠. 누가 먼저 다 마시는지 내기를 해봐요.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뭘 꿈이라 했더니 고작 그거였어? 좋아! 덤벼보라고! 이 나타님이 널 발라주지! 좋아요. 그럼 준비 땅! 끝! 이거 어쩌죠? 제가 먼저 다 마셔버렸네요. 진작 사려들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럼 제가 이겼으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자, 나타, 제가 스텝을 가르쳐줄게요. 같이 춤추지 않을래요? 지르박으로 말이에요. 지르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지금 취한 거야? 당연히 취했죠. 술 한 병을 단숨에 마셨는걸요. 자, 얼른 이리 와서 같이 춤춰요. 술이 깨기 전에. 닥쳐! 가까이 오지 마! 이 주정뱅이 여자! 난 이만 갈 거야! 도망가 버렸군요. 여전히 귀여운 아이라니까요. 물질 변환해봐주세요.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저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군요. 하필 당신이군요. 배신자가 여긴 어쩐 일이죠? 홍시영 씨, 이제 그만 같이 돌아가시죠. 같이 죄의 대가를 치러요.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배신자 주제에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게다가 간신히 버티던 몸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고요. 이제 이 몸도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벌처스 특제 스텔스 스프레이를 뿌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기 있는 차원종들한테 인식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겠죠. 열심히 차원종들과 싸우라고요. 전 그 사이에 그곳으로 향할 테니. 저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군요. 질풍! 저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군요. 대원님, 홍시영 씨가 도주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조사를 해본 결과 그녀가 한 말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5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 출연한 차원종들을 대상으로 유독성 가스의 살포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하지만 전임 사장님은 이 모든 것을 은폐시키셨습니다. 여자아이의 부모는 전임 사장님이 준 막대한 보상금 때문에 이 그 여자아이가 바로 아무래도 제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벌처스의 광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건 처음부터 벌처스였던 겁니다. 벌처스의 사원 김가면입니다. 지금의 재앙은 벌처스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시영 씨를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녀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이런 재앙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벌처스와 함께 말이죠. 부탁입니다, 대원님. 그녀를 체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여기가 이번 무도 회전이에요.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시영 씨? 수영이란 지옥이란 그죠. 신은 내게 시한부인 생존자,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내게 죽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명령할 수 없어요. 제 죽음의 모습은 제가 정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최고의 병기인 이 헤카톤 케일 웨폰이 이제 이 죽어가는 몸을 내려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마침내 지옥에 갈 수 있게 되겠죠. 함께 가드릴까요? 꺼져요. 이제 당신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보기 싫다고 해서 나를 안 볼 수 없겠죠. 당신의 머릿속에는 늘 제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제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지옥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당신은 영원히 제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내게서 훔쳐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바로 제 마음이에요. 아니면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았지만. 자, 이제 저한테 지옥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증오했죠. 작별 인사는 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언제나 제 안에 있을 테니 당신이 바라던 지옥에서 스릴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하죠. 우리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통신 시작.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결국 홍시영 씨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군.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자였다. 그 점 하나만큼은 감탄스럽군. 질문하지. 지금 네 기분은 어떻지? 딱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와 똑같네요. 여러분한테는 그분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한텐 아니거든요. 그분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계속 제 안에 남아있겠죠. 저를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후회하고 있는 건가?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 있나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그녀가 불러들인 모든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만 한다.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하도록 하자.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녀가 바라던 지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다. 통신 시작.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플레인 게이트 내부의 용의 영지에서는 차원종에게 유독한 가스가 살포되고 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차원종들이 플레인 게이트를 통해 이곳 강남으로 계속 넘어오려고 하고 있지. 이대로 차원종들이 강남에 몰려 나오면 그 순간부터 신서울에는 지옥이 펼쳐지겠지. 내가 어떻게든 차원종들을 막아보고 있지만 슬슬 내게도 한계가 찾아온 것 같다. 결국 나는 쓰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다. 하피, 너에게 지시를 내리겠다. 나는 이쪽에서 차원종들을 맡겠다.
너는 그 사이에 플레인 게이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차원정들의 지도자인 만바를 아스탈로트 웨픈을 처리해라. 용의 머리를 부수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자멸할 거다. 주인을 배신하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저한테 호의가 있다고 말한 남자를 죽이라고까지 시키는 건가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대는 차원종이다. 인간이 아니라. 차원종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제게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주셨죠. 무례한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분이셨다고요. 출동은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출동이에요. 좋다.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지만 그와 접촉하기 위해선 일단 놈들의 전초기지를 공략해야 한다. 전초기지를 공략하고 아스탈로트 웨픈의 거처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죽지 마라. 아직은. 무슨 일이십니까, 대원님? 벌처스의 사원 깁.
어때요? 한 판 더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까지 홍시영 언니였네요. 하지만 나도 그 언니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 몰랐어요. 내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몸을 치료해줄 방법을 찾아줬을 텐데 나는 언니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내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정말 최악이에요. 나도 언니도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홍시영 언니에 관한 건 잠시 잊어버리도록 하죠. 지금 우리의 급선무는 플레인 게이트를 통해 내부 차원으로 넘어오는 차원정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지 못하면 신사홀은 전장으로 바뀌고 말겠죠.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이 그 일을 해주어야 해요.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예 이 길로 만바씨에게 가서 한편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만바씨와 함께 인류를 공격하는 거죠. 아주 스릴 넘치는 인생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당신 그 말 진심인가요? 어차피 저는 배신자예요. 한 번 해봤던 거 두 번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차원종이에요. 인류의 적인 차원종이라고요. 농담이었어요. 그렇게 화낼 거 없잖아요. 하피씨, 전 당신을 믿어요. 기원할게요. 당신과 다시 만나기를요.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요. 날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좀 힘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원님? 이야기 아스타로트 웨폰 용으로 거듭난 만발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차원종은 자신의 일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신서울을 침공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그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겠죠. 그분은 인류의 적이니까. 하지만 이를 어쩌죠? 그분은 제 적이 아닌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원종한테 별로 유감이 없어서 말이죠. 차원종보다는 인간한테 당한 게 더 많으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은 같은 인간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이죠. 좋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오세린 요원을 데려가 주십시오. 트레이너 씨가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기 위해 오세린 요원을 이용한 작전을 세운 모양이니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가면 꽤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 훔쳐가도록 하죠. 지금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 오세린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전면전뿐이에요. 트레이너 씨가 제게 협력을 부탁하셨어요. 저는 힘들겠지만 같이 아스타로트 웨폰을 쓰러뜨려요.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 오세린이에요. 트레이너 씨한테서 들은 작전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아스타로트 웨폰의 힘은 막강해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너 씨는 제게 아스타로트 웨폰의 정신을 장악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의 정신을 장악한 뒤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멋지군요. 그게 인간들의 방식인가요? 정말이지,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전면전을 막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당신도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실패해버리면 만바씨가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군요. 무슨 뜻이죠, 그게? 당신을 데리고 만바씨 앞까지 간 뒤 거기서 만바씨와 함께 당신을 치면 인간들의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바씨와 함께 인류를 공격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배신하겠다는 건가요? 어머, 농담이었어요. 설마 제가 진짜로 그러겠어요? 하지만 등 뒤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좋아요. 저도 방심하지 않을게요. 함께 아스타르트 웨폰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당신이 정말 누구의 편인지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와 주세요.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이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나도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이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통신 시작.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내려오라고.